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네. 자, 이제 뭐라고요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당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내가 중국, 이번에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시작해봅시다. 네, 이번 주는 사실 중국 주식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시고 더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방금 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냥요 찍은 상황이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지난주에 근데 그 썸네일은 나는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아, 그 사과하시는 거요? 그 정도로 내가 사과를 거요? 했어야 되는 건가? 이건 좀 PD님한테 좀 얘기 좀 내가 그 정도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에 좀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좀 지나친 억울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중국의 상황이 그만큼 이제 극적으로 변했다는 걸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신영관 대표님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상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다는 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보시는 상황 자체를 그 거의 대부분 너무 많이 올랐다. 일단 너무 많이 올라서 과매수기 때문에 이거는 쳐다보면 안 된다. 이건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경제학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뭐 이론적으로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느낌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가 더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살 사람,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는 정말 올해 우리가 1년 내내 AI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고 했잖아. 근데 그 수익률을 중국이 이겨버렸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고 해피한 사람 별로 없어. 이러면은 주가가 지금 단기에 올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뭐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아니 그동안 1년 내내 중국 안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사라고? 그럼 얼마나 욕을 먹겠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해. 기존의 중국 전문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왜 이건 이래서 안 좋고요. 저건 저래서 안 좋고요. 저도 그렇고 얼마나 안 좋은 게 눈에 많이 보여.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책 하나 나왔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그리고 막 주가 올랐는데 이렇게? 아 못하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진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직 시장에서는 중국 주식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 네. 그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중국을 사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 있나요? 없을걸요. 우리나라 유튜브 시장에서 이번에 신영관 대표님을 제외하면 없을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보면은 용기를 낼 때 내가 뭔가 불편하지만 용기를 내가 그런 어떤 이유를 찾아서 용기를 낼 때가 수익률을 낼 때였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래도 안 보고 싶어도 변동성이 커서 보기 싫고 짜증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여기서 또 중국을 막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뒤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은 제대로 이제 팔을 빼들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야 그거 가지고 사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혹은 이제 근양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레이달리오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은 지금 어떤 강을 건넌 건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무슨 짓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사실 뭘 사야 될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냥 지수를 사면 되는 건지 아니면 걔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뭐 섹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어떤 걸 혹시 추천하시는지 저는 그냥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이제 지수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홍콩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안 가요. 홍콩보다는 중국 본토의 주식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레이달리오가 니네들 이거 뷰티풀 디레버리징 하는 그런 관계 미국 그대로 따라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서 얘기한 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현금을 쓰레기로 만들어야 돼. 두 번째로는 인커리징 끝까지 가야 된다. 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시진핑 절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포기하지 마. 누가 아무리 무슨 욕을 하든 절대 포기하지 마. 이거 두 가지 얘기했고 세 번째가 프로덕티비티예요. 생산성입니다. 이 돈이 생산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반드시. 그러면 중국 내에서 이 돈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면 또 결국은 AI 막 이런 쪽이거든요. 기술, 산업, 이게 전기차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실 이란이랑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사실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미국이 이번에는 다르려면 유가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또 다시 유가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물가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질문이 아주 예리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했던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유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려면 유가가 과거처럼 막 급등하는 일이 있어서 소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된다라는 건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 뉴스 보니까 이란에 핵이 있는 걸 알고는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지금 이번 주에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70불대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80불을 넘어가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구리 가격인데, 이제 경기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구리 가격이에요. 근데 구리 가격은 여전히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경기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구리 가격이 일시적인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서 인플레를 다시 자극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가능성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안 좋죠. 유가가 올라가는 건 안 좋아요. 이게 왜 안 좋냐라고 생각해 보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최근에 보니까 해리스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또 역전됐더라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 제가 설명드렸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오르네요.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중국하고 비교해서 연결해서 이 유가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50bp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다음번에도 50bp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애매한 거죠. 왜냐면 중국이 내놓은 정책을 썼던 이유가 미국에서 금리를 막 높게 유지하다가 금리 낮추니까 아싸! 그러면서 우리 쪽으로 와! 그러면서 이제 여론몰이, 이제 돈몰이를 한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파월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서 50을 더 해줘 버리면 더 졸로 가버리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이 이번 주에 얘기한 걸 잘 보면은 25면 충분하지 뭘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는 우리 연준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미국에서도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낮출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유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국의 상황은 좀 불안한 상황은 맞는 것 같다. 계속 좋긴 하지만 불안한 상황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0월이 됐는데 10월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 있는 그런 날짜 하나만 설명드리면 10월 25일에는요 미국의 자사주 매입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데 미국 그 기업들이 실적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 때는 이제 못 사다가 실적 끝나고 나서는 또 자사주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즌이 10월 25일이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나오고 자사주 사는 시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좀 더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중국을 이렇게 미국보다 더 좋게 얘기할 때도 오네요. 그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시바가 자민당 총재가 되고 나서부터 엔화 약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146엔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엔화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A를 주시해야 되는 건지. 아, 네네. 저는 사실 엔화가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시바 총리가 되고 나서 이분이 원래 금리 인상을 지지했던 분이고 엔화 강세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동남아 가서 엔화가 약세여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지금 내가 지금 돈 조금만 들고 가서 지금 호화롭게 그냥 동남아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가도 뭐 내가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사니까 안 좋네 뭐 이런 얘기를 듣니까 기분이 나쁘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그런 나라가 된 걸 어떻게 해. 일본이 그런 나라가 된 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그 연휴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언제 금리 인상 뭐 좋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마음이 바뀐다. 내가 총리가 되기 전과 후는 생각이 바뀐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는 처음에 총리 당선됐다는 얘기 나와서 엔화가 강세 갔잖아. 그래서 다시 아예 약세 돼버렸어요. 지금 146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엔화가 다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사실은 공매도를 많이 한 분이거나 아니면 숏을 하신 분들의 그냥 기우제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 봐도 된다. 근데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하게 될지 네.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 이번 금통위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이제 여러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물가 이미 이제 목표치보다 훨씬 낮아진 상황이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미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미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집값 때문에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이 좀 잡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집값에 대한 걱정 덜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금통위원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하는 행보는 좀 금리 인하 말고 좀 다른 행보를 좀 보여주는 하는 총재도 이게 보면은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 강남 사는 사람들 잘 들어 그러면서 거기 사는 게 그렇게 맞아? 여러분들의 자녀는 행복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든지 그 이게 이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금리 인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총재님도 아시는 거예요. 뭔가 니네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정책들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니네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금통위 때는 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좀 기대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뭐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제 중국하고 비교를 좀 하고 싶어요.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중국보다 더한 나라야, 한국은. 아유, 중국하고 똑같아. 뭐하러 투자해. 이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지난주에 중국 정책 나온 걸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자사주를 사라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금투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고 아유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당근을 통해서 좀 강하게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근데 이건 제가 궁금한데 금리가 네. 우리나라 금리가 인하되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FOMC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미국 사람도 아닌 저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금통위가에서 금리 얘기 하려면 이런 질문은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뭐가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 인하가 미치는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하면 어쨌든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섹터들에서 영향을 좀 받겠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는데 바이오가 그렇게 이거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피해를 받던 업종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정도.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 약세가 되면 원화 약세가 되면 수출 기업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이제 유효한 플레이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또 이제 로보택시 행사가 있는데 요걸 앞두고 나서 그 인도량이 좀 예상치를 하회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리콜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빠질 때 아직 사야 되는 기회라고 보시는지. 아, 네. 이게 보통은 로보택시 행사가 이제 오늘 이제 강정수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마케팅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톤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는 그 이벤트 전후로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로보택시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가 쭉쭉 뻗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핵심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체들에서 뭐 브랜드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장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에서 계속 이게 뒤처지면서 테슬라가 가만히 있어도 크레딧을 더 팔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사업부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테슬라의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번 돈을 재투자해서 로보택시를 만든다든지 FSD를 가능하게 만들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뭐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응원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10일 날 이후로 주가가 오를지 빠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주가가 빠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기대감이 좀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10월 10일 날 이후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요 정도 자신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뭐라고요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